우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크게 기존의 통계학하고 머신러닝으로 나뉘는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간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세를 판단하는 데도 되게 복잡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 위주의 머신러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기존에는 어떤 점 때문에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시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왜 아파트 중심으로만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이거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착한 기술. 네. 아 진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처럼 이제 사실 서민이잖아요. 네. 저처럼 서민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집을 또 살 수 있고 네. 이런 걸 또.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네.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제 고가 주택이나 고가 네. 부동산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네. 저가 주택에 비해서 현저하게 잘 되어 있다는 문제가 오히려 이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된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 오히려 서민의 주택의 안정성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이 인공지능의 뇌잖아요, 뇌. 그렇죠. 맞죠. 네네. 뇌.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스피커, 이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